제가 어떻게 할게요? 한국말을 개사를 했습니다.
기쁜 내용으로. 그래서 1절은 그냥 불어로 부르고 2절 할 때는 행복하고 좋은 내용으로 한국말로 막 가사를, 왜 외국 노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가사를 바꾸기도 한 번안곡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노래가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예, 아시는 분들 따라 부르셔도 돼요. 목소리 좀 바꿀 겁니다. 톤을.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헤어져도 저는 제가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마음의 섭섭함이 있는데 저 아이에게 정말 그게 좋으면은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네, 쟤는 너는 나하고 있을 때 지금 훨씬 많이 늘 수 있어. 제가 해줄 수 있는 분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해받을까봐 레슨 자주 와 이런 말 하는 게 될까봐 말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아는 거. 그거 참 어렵죠. 그리고 남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보는 나는요, 내가 되고 싶은 나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잔머리 잘 못 굴리고요. 거짓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서 거짓말이 안 들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로 했어요. 제가 저는 기독교인데요. 기도할 때도 그냥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그냥 솔직히 납작 엎드리고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제가 잘못했으면 듣기에 마음이 아파도 고칠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근데 제자가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 아이가 성악을 전공하고 다른 것을 또 전공을 해서 그 뭐 청소년 뭐지요? 청소년들 뭐 보살피는 그런 서초구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 회사에 나가요. 그런 부서에.